그러면 벽에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하긴 근데 뛰었는데 바로 잡기 쓰는 것도 웃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양손 잡기 가장 센 데미지. 아이고. 요거. 아 공주에서 양잡이 들어가요? 네. 이게 가장 셉니다. 22로. 22? 네. 전 캐릭 중에 가장 센 잡기. 22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보 시스템이 맞으면 맞을수록 네? 이게 보정이 들어가서 약해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보정 안 된 게 공중잡기거든요. 아~ 무조건 트루 데미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긴 나중 가서 초풍 때 와서 얼마 안 달잖아요. 초풍이 나중 가면 얼마 달죠? 10? 근데, 10? 네, 근데 이건 22가 다. 아, 아까 기본잡기 몇이었죠? 기본잡기가 18. 네. 아, 18? 네, 18. 18 다네요. 네네. 18 데미지고 양잡이 22 데미지? 22. 22. 하나 더 넣습니다. 그럼 양잡을 위주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잡기가 달려가서 양잡이 되나? 좀 얼어요. 길게 돼. 보통 콤보 마지막 상황이 상대가 되게 멀어갖고 막 날라차기 같은 거 때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려가서 양잡을 해요? 기본 잡기밖에 안 돼요. 그럼 멀리 다는 건? 네. 그리고 특정 캐릭터만 달려가면서 잡게 돼요. 라스 같은 경우. 아. 라스가 달려가면서 잡게 하면 공중 잡기가 되거든요. 아 사기네. 아 그러니까 라스가 사기인 거죠. 아 진짜 옴프. 자. 자 이제 머덕의 기본적인 콤보 시동기나 이런 걸 알아봤으니까 네. 이제 공중 콤보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아 제가 머덕 브라이 브루스 준비 안 했다고 욕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네. 머덕을 혼자 어제 플스를 잡고 한 2시간 해봤는데 네. 만만치 않아요. 브루스 2칸 찍을 기세거든요. 네. 자 오늘 흑형에 약하신데? 아 얘 흑형이에요? 검잖아요. 오, 네. 생각보다 피부가 그래도 흑형 중에서는 밝은 쪽에 속하네요. 흑형들도 네. 웃긴 게 네. 완전 흑형 있잖아요. 진짜 완전 검은색. 아, 네. 그런 사람 아니면 피부 톤이 밝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도 네, 네. 인종 차별을 해. 아, 피부색 차별을 해요. 아. 본인들 역시도. 자, 공중 콤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넣어주세요. 아, 이건 뭐 기술명으로는 모르겠다. 약간 이제 데빌진이를 써보니까 데빌진 서브에 좀 맞춘 콤보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좀 어려운데? 몽골리안 촉! 아까 이거! 네.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씩. 네. 결승에서 그때 썼던 건데.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하고 발표하고. 아이 좀 천천히 해! 아 뭐하는 거야 이 사람. 이것만 때려도 102입니다. 그러니까 몽골리안 촉을 잠깐만. 네. 제가 알았으니까 네. 선생님 네. 다시 한번 잠깐만 몽골리아 촉을 했어요. 네. 근데 컴포넌트까지 쉬워. 나도 이거 이거 쉬워. 네. 컴포넌트까지 콤보 했어요. 네. 그리고 진이 나와서 아바 모른발 발초풍 네. 하고 얘가 나와서 원 니슬링이 아까 뭐였죠? 뒤 위로 대각선 왼발 이거 네. 아 이거 하고 원투 크캔 잡기인데 크캔 잡기 와씨 팁이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크캔이 크러치 자세에서 양발이 이렇게 네. 하면 다시 풀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캔슬해서 하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네 잠깐만요. 원투하고 약간 선입력으로 두 번을 따닥 하고 그 다음에 잡기. 아 이렇게 쉬운 거야? 네. 아이 뭐야 난 또 뭐라고 에이 실전 다음 콤보. 아이 뭔 실전을 해요. 잠깐만 실전.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네네 오늘 해야 되는 캐릭이니까 진짜 아 잠깐만 아 니슬링 네. 에이 한 번에 어떻게 돼? 네 왔어 아! 왜 대구 아니야 잠깐만 아 잡게 하라니까 이게 캔슬이 안 된 건가? 캔슬 했는데 지금 다른 거 눌렀잖아요. 아 될 거 같은데? 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인드라님 인드라님 수준에 맞춘 콤보 이거. 아 이거요? 이거 국민들이 쓰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진짜 아. 가장 많은 데미지면서 난이도 낮은 건데 왜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 하나가? 피를 가렸어. 아 선생님 어떻게 상대 바닥에 떠던데 잡기 쓰는데요? 아. 이제 장난 이제 재밌게 봤으니까 장난 그만 치고 한번 맞출까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국민 글자 보세요. 네. 제가 화면 뚫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에 성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기한 거고 한 번에 성공할 때 이게 워낙 쉬운 이런 쉬운 콤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약간 쪼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얼만큼 쪼았나요? 네 글쎄요. 아니 왜 자꾸 레이저를 왜 레이저가 나가지? 레이저가 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 레이저 커맨드 입력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철권 태그2의 시스템인데 네. 각 캐릭터마다 고유로
커맨드를 안 입력하고 태그 어설트 때 태그 버튼만 눌러도 각 고유적으로 이제 저장된 태그 어설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쓰시는 거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고. 보이지가 않아요. 오! 네. 그냥 태그 누르면 태그만 누르면 돼요. 태그 버튼만 눌러도 고유 캐릭마다 이제 저장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몰랐는데요? 머덕은 이제 아마 다른 또 고유의 특정 기술이 있겠죠, 아마. 숄더네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네네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콤보. 얘 싫어요. 너무 커. 아, 잘 안 될 것 같아. 아, 알았어. 먼저, 몽골리안 첩으로 시동 걸고, 다운드. 발초프, 무릎 때리고, 원투, 잡기!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지겠다. 원투. 오. 너무 어려운 걸 1번으로 했나?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원투 캔이 그, 국민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다 모덕하는 사람이면. 근데 아,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국민이 그린 오락실 기준이라면서요? 뭐 그렇긴 하죠. 왜 그런 거예요? 국민은 우리나라 남녀노소를 대표하는 게 국민 아닌가요? 근데 이건 전국 오락실에서 다 쓰는 콤보예요, 이거. 아, 전국 오락실에서요? 네. 진짜요? 제가 이번에 내려 대구 쪽 내려가니까 잘 못 쓰던데 이거. 모덕하는 유저가 없겠죠. 아, 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하고 바운드, 발초프, 무릎 때리고 원투 캔슬 잡기. 이거는 왜 안 맞는 거지? 원투가? 미슬링은 늦게 맞췄죠. 네. 아, 내 손! 이 캔슬을 못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냥 콤보가 캔슬인데, 그냥. 야,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기본 잡기잖아요. 어쨌든 뭐, 잡기를 맞으니까. 아, 그러면은, 원투 크캔 하고 양잡을 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양잡이 제일 세니까. 4. 대리 네, 4. 4, 4. 잠깐만, 제 잽 한번 때려볼게요. 맞아보세요. 아, 절 때려보세요, 잽을. 자, 그냥 안 하면 안 돼, 사? 그냥 빼고 하죠, 그냥 잡기로. 아니, 성공한 걸로 하자. 그냥 잡기로 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네. 자, 다음 콤보 보여주세요. 너무 어려워. 아, 이거 진짜 쉽다. 아, 이건 쉽다. 이거 제가 어제 연습할 때 제가 만든 콤보예요. 이거 내가 만든 콤보랑 똑같아. 이거 뭘 만들었어? 이거 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제 컴퓨터 하면서 네. 아, 이거는 맞겠다. 국민 콤보겠구나 하고 만들었던 건데 똑같네? 한번 보여주세요. 왼 어퍼, 오른 잽, 컴프레셔 바운드, 횡치, 반시계 횡치하고 마두 이타, 투투 잡기. 여기 잡기는 커맨드 잡기 안 돼요? 커맨드 잡기 양잡. 뭐 잡기 뭐 기본 잡으로 해도 되고요. 양잡 한번 보이세요, 양잡. 방금 아까 양잡으로 했는데. 방금 한 게 양잡이에요? 네. 다시 한번. 우와. 이 양잡이에요? 네. 와, 이건 진짜 방송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방송 분량 나오겠어? 와. 그냥 인간이. 아니, 방송 분량 나오겠냐고. 인도라님 너무 날로 먹으신 것 같아요. 신개념 콤보 아니에요? 왜냐면 잡기보다 상대를 벽으로 밀어놓고 벽에 부닥치는 거 추가되고. 이건 이제 벽이 있을 때고 지금 무한맵인데. 아. 근데 콤보 너무 쉬운데, 선생님? 제가 한 번에 된다는 얘기 쉽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쵸. 양잡은 달려가서 하는 게. 아, 달려가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온 다음에. 아법하고. 그러니까 얘가 마두 이타하고 네. 이거 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법하고 뒤로 한번 했다가 아법. 아, 대쉬를 하고. 대쉬 길게 하면은 잡기가 안 나가요, 이렇게. 이거 나가요. 아, 그거 대쉬하고 뒤로 캔슬하고 한 번 더 이거 하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가 하라고요? 그 뭐 어려워요? 그냥 달려서 왼잡기. 그냥 기본 잡기 하면 안 돼요? 기본 잡기 해요, 그냥. 자, 우선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커맨 잡기. 하고 바운드 하고 횡치 마두 이타 오잽 하고. 아, 선생님 이거 어려워. 나 그냥 기본 잡기 할게. 기본 잡기. 네, 기본 잡기. 아, 나는 안 돼. 난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하고 기본 잡기. 아, 이게 좋아. 그쵸. 이게 좋아. 데미 4차밖에 안 난다면서요. 그래, 이걸로 할게요. 와, 4차에 엄청 큰. 아니, 우리는 양잡 이거 안 돼. 이게 양잡 이런 거 안 돼요. 아, 알겠어요. 필요 없잖아, 선생님. 솔직히. 필요하죠. 네? 데미지 4만 넣으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아, 그러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네. 인드라님은 그 상황에서 못 넣는다는 거.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없어요. 이건 너무 쉬운 콤보예요. 아니, 너무 쉬워요? 국민들은 다 써요, 양잡으로? 와, 이건 국민 수준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 제가 그 테켄스트라이크 결승전 경기를 다운받아서 네. 혹시라도 기본 잡기로 마무리한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 이제 뭐 해도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만.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콤보 보여주세요. 이건 양손잡기 콤보네요. 양손잡기. 아, 네네. 벌써 어려워요. 아, 뭐 어려워 이게. 아니, 왜 계속 횡신을 해요?
아니 3D 게임인데 횡신 안 하면 됩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양손잡기. 네. 이게 머덕은 양손에서 태그가 돼요. 근데 태그로 네. 이제 콤보를 쓴 게 훨씬 많이 땄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양작. 아 어려운데. 하고 항원 받고. 아이고. 뭐. 아 잠깐 잠깐 하지 마봐요. 잠깐만. 네. 내가 잡은 방향에서 세컨 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 헷갈려. 잡은 방향에서 나와요. 머덕. 아니 근데 반대 방향에서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머덕 쪽에서 나와요. 머덕 쪽에서. 그러니까 내가 2피에 있으면 1피에서 나온다고요? 아니죠. 그냥 머덕이 있는 방향에서. 잡으세요. 머덕이 있는 방향. 아니 시작할 때 잡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머덕에서 나와요 그냥. 아 헷갈려. 뭐가 헷갈려? 머덕에서 있는 머덕이. 여러분들 안 헷갈리세요? 나만 그런 거야? 예. 네. 난 왜 오른쪽에서 나올지 왼쪽에서 나올지 헷갈려. 이지선 나 같아요 선생님. 이러면 왼쪽에서 아 오른쪽에서 나오, 아 왼쪽에서 나오네? 아니 머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머덕 왼쪽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있는 방향. 아 마지막에 있는 방향. 네. 그러면은 원래 서 있던 자리 무조건 반대 방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피에서 상대를 잡으면 무조건 내가 2피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카메라 앵글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 이상해. 인터넷이 있다고 저도 헷갈려.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1피 잡으면 2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덕이 마지막으로 있던 그 위치. 어 헷갈려. 아 왜 인드라님 때문에 저도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배지민 선수 나이가 몇 살이죠? 29. 아 헷갈리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머덕이 마지막으로 있는 방향에서. 아 거기서 나온다?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머덕이 잡은 방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 그런 식으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왜냐면 네. 이 모션을 보고 있으면 제가 다음 콤보를 연상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잡은 순간 다음 콤보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어 모덕이 있는 위치에서 대비진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오케이 오케이 인지했어요. 네. 자 양손잡기로 잡은 다음에 시계횡신. 그러면 내가 나오는 방향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어느 쪽이 시계횡신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어 헷갈려. 하고 시계하고 모덕도 약간 시계횡 쳐야 됩니다. 아 왜 구라쳤어? 저기 안 써있잖아. 아 그 자막 때문에 이제. 그러면 시계횡신하고 황혼하고 또 시계횡신해서 원투로 하고 크캔 크캔을 한 다음에 이거 자이언트 플레. 뭔데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잠깐만. 아, 앞 양손 오른손. 어쩌라고. 자자자자자 스타트. 그러면은 시계 원투 크캔 자이언트 블랙까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네. 국민들이 왜 이렇게 잘해? 다 시계. 네. 그냥 시계. 하고 파운드 하고 원투 크캔 자이언트 블랙. 잠깐만 자자 스타트 선생님까. 그러니까 네. 원투 크캔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뭐 바로 그냥 선 상태에서 그냥 앞 오른손 아, 앞 양손 오른손. 아 이거 3타 아까 했던 거. 네. 그 태그 어설트인가? 네, 아 태그 어설트 때 배웠던 거 이거. 네, 네, 네. 이거를 원투 캔슬하고 이렇게. 아, 그렇죠. 이거를 시계횡신하고 원투하고 캔슬한 다음에 안 어렵다니까요. 시계횡신하고 원투 탁탁. 그렇죠. 이거를 하라고요? 네. 그 다음에 회분주도. 네? 회분주도 보여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원샷 한 번에 깔끔하게. 아, 이거 실패하면 나도 못하는 거야. 아니, 계속 썼네. 한 번에 지금까지 계속 썼잖아요. 아 한 번에 되네. 아, 한 번에 한 거야 원래.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어려운가요? 아, 어려워요 선생님. 와. 이게 지금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내가 왼쪽에 나오는 거, 왼쪽에서 나오는 거지?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 오른쪽에서 나와? 아, 여러 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머덕이 마지막으로 있던 장소. 아, 이게 랜덤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 카메라 앵글마다 다르다니까. 아, 선생님이 아까부터 그 얘기 왜 하나 했더니, 네. 오른쪽에서 잡았을 때 무조건 왼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머덕 자리에요. 제 말 안 듣고 지금 우기다가 지금. 그렇죠. 아, 우리 선생님. 네. 아,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었어. 네. 그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하고, 시계회양. 쉬어. 할 것 같아. 어, 될 것 같아. 내가 머덕이 있던 자리에서 나오니까 시계하고 빨리. 어, 될 것 같아. 머덕 자리 보고 있어. 저기서 나오니까 안다. 내 손가락. 어,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한 번 더. 아, 머덕 있는 자리 헷갈려 죽겠네. 아, 어떡해. 아, 왜 발시계로 쳐요? 시계로 해야 되지. 머리가 왔어. 과부하 왔죠? 이제? 왔어. 아, 잠깐만. 아. 과부하 왔죠? 아, 헷갈려. 램을 좀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램. 저 지금 그래도 512가인데? 뭐라는 거냐, 나 지금. 아, 이거 어떡해요, 선생님. 내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어, 기술을.
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킬로바이트 아닙니까? 킬로바이트?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킬로바이트.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 진짜 헷갈려요. 아니, 양자에서 아, 이게 어려운가 진짜? 아, 이게 안 나가네. 아. 아니. 아, 이거 진짜 국민 콤보예요, 선생님? 아, 무슨 국민들이 이렇게 철권을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게임 잘하는데요. 아, 이거 봐도 안 되지. 야, 야, 시청자분 이거 국민 맞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 바운드 자체가 안 되죠 이제. 네, 왜 그런 거예요? 왜 인드라님 종트가 아닙니까? 아, 종트. 아, 아, 미쳐버리겠어. 인드라님 패시브. 인드라님 패시브. 나이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선생님 저 눈 보세요. 국민 콤보예요? 아, 당연하죠. 진짜요? 예. 제 눈 보고 국민 콤보예요? 아, 진짜라니까. 왜 제 눈을 못 맞추세요? 국민 콤보예요? 아니. 맞다니까. 아, 맞아. 맞, 아, 눈을 맞추죠. 진짜 한 번 더, 라스트. 아, 한 번만 쓰면 안 된다. 여러 번 해야 돼. 아. 시간을 흘려가는데 촉박해집니다. 와. 이게 잘 안 나와. 안 되겠네. 이건 패스해. 우선 패스해볼까요? 예. 네. 마지막. 아, 네. 라스트 한 번. 라스트. 바운드 될 때까지. 황혼까지만. 왔어. 패스. 우선 패스. 네. 이거는 시간이 남을진 않을 것 같은데 네. 2부 초반에 한 번 더 해보죠. 네, 네. 2부 초반에 한 번 더 해보고 다음 코브 넘겨주세요. 아, 어려워. 와, 이건 또 너무 쉬운 거 바리스타 너클릴타가 어떤 거죠? 이겁니다. 아까 전에 말. 분권. 네. 왼손 분권하고 네. 몽골리안 튜브 이거 네. 하고 컴플리시 바운드. 아, 여기까지 쉬워요. 어, 네. 그리고 반시계 마두이타 캔슬 영호상타 잡기. 요새 국민들이 이 정도예요?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제가 진으로 맞아줄게요. 띄우고 초파고 바운드 한 다음에 펭치하고 마두이타 연옥삼타 때리고 달려가서 잡기. 마녀 쓰신 잡기가 혹시 커먼 잡기인가요? 네, 양손 잡기. 무조건 얘는 100 넘는다고 보면 돼요. 뭐.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네. 한 번만. 저는 데빌진으로. 네. 한 번에 맞출게요, 선생님. 한 아, 번에. 한 번에 갑니다. 인드라님, 제가 여러 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바리스타. 아, 저는 말하면서 하는 게 잘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 막 스틱 안 보고 대충 할 때. 네. 백럭 바리스타 띄우고, 맞추고. 왔다. 아, 이건 쉬워, 진짜. 투투 아니라니까요? 연옥. 아, 이게 시계가 짧았나요? 아니요, 반시계를 너무 안 때리는 거, 그 안 쳐서 그래요. 짧게 쳐갖고. 네.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뭐 이런 거 콤보라고 넣었어요? 아, 무슨 저 아, 너무 저급이다. 아니, 콤보가 지금 콤보를 한 10분째 못 쓰는 거. 아, 3번 콤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4번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아, 너무 쉬워. 아, 안 돼, 안 돼. 근데 캔슬이 들어가면 안 돼. 네. 캔슬이 들어가면 헷갈려. 네. 마두이타 캔슬은 돼요. 마두이타는 돼. 데빌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머더가 안 해봤고. 자, 5번 콤보 바로 넘겨주세요. 어? 아, 이건 이제 진이하는 거네. 그냥 이제 데빌진이랑 머더 쓰시는 분들. 네. 최고 콤보 데미지. 초풍. 초풍에서 전 캐릭 조합. 제가 생각할 때 전 캐릭 조합에서 네. 아마 가장 센 걸로 생각합니다. 네. 초풍. 초풍하고 대초를 해야 돼. 초풍 못 쓰시네요? 하고. 네. 아, 여기 똑같아요. 아이, 뭐야! 데미지가 110. 그럼, 스토마크 헤드 어떻게 쓴 거예요? 스토마크 헤드는 이제 뒤, 아, 대각선 앞 왼발이랑 양손. 대각선 하면 이렇게 머리로. 대각선 앞. 왼발, 양, 그리고 양손. 그럼 이게 머리로 바운드. 아니, 저는 데빌진 유저라. 네. 물론, 근데 EP 전용. 네. 초에요? 초대초에요? 초대초. 초대초? 네. 선생님, 저 데빌진으로. 아이! 아, 지금 살짝 넘어가. 아직 머덕이 너무 커. 좀 치워주세요, 화면에서. 데빌진, 데빌진으로. 아니, 콤보 때리기 쉽게 머덕으로 지금. 아, 콤보 데빌진이. 아, 머덕이 콤보 때리기 쉽나요? 네, 훨씬 쉽죠. 아니, 안 웃겨. 노답이네요 진짜. 아,
이게 국민들이 쓰는 콤보라고요? 아, 진짜 다 썼다. 초대출. 제가 안 알려줘서 그렇지. 초대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다 쓸 거예요. 초대출을 국민들이 쓴다고요? 초대출 언제 건데요, 이게? 아, 그래요? 예. 네. 요새 국민들이 수준이 날로가 날로. 누나 GDP 모르네. 예. 어, 몇... GDP 와, 상당히 높은 거. 아, 투트가 아니고 연호. 아, 연호, 연호, 연호. 왔다. 양자 했어! 110! 양자 보냈어! 이거 110! 110이요? 콤보 두 번만 하면 죽는 거야, 그냥. 초프 두 번만 하면 그냥 게임 한 세트. 양자! 아, 너무 쉬워요, 선생님! 네. 3번 콤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분 시작하기 전에 3번. 야, 시간, 시간 한 5분 동안만. 시간 조금 나, 한 2분 30초. 3분만 줘. 피디진 3분만 주세요. 아까 3번 콤보 다시 주세요. 와, 이거 또 시도해야 돼.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이거 저 데뷔진도 주세요. 얘는 싫어, 그냥. 양손잡기, 시계용 황후 바운드, 시계 원투, 크캔 자이언트 불. 아니, 선생님, 빨리 타임어택. 빨리 맞아주세요, 마루타요. 아. 나, 쏴. 아, 안 되는 건. 아니, 2분 나왔어, 2분 나왔어.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아니, 한번 대기 시작하세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한번 대기 시작하면 됩니다, 선생님. 제자를 버리는 거예요? 아, 제자를 믿고 따라주셔야죠, 선생님이. 한번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니. 뭔 이런 수순이 다 있어. 내가 한번 믿고 받고 막 냈는데. 다 이게 원래 싹을 보고 가르친다고. 제 싹 어때요, 선생님? 아... 1점부터 15점까지 싹이 있는데 몇 점이에요? 그래도. 어! 어! 아!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해본지만 되면 되는 거죠? 네네. 끝났어.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보인다, 실시간으로. 쉬워. 이제 익숙해졌어. 아, 이게 너무 쉬워요, 선생님. 익숙해지니까. 아, 난 또 뭐라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난 또 뭐라고. 나 어려운 건지 알았잖아, 선생님. 아니, 나 또 어려운 건지 알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라고. 아니 콤보 하나 쓰는데 지금 한 20분. 아니 근데 아니죠. 익히는데 15분 걸렸고. 아니 20분 동안. 이제부터는 이제 100% 나가는 거야. 콤보 20분 썼어. 이제부터 100% 나가는데. 진짜? 아니, 이번 한 번. 세 번에 두 번. 아 이제 애누리 좀 줘라, 애누리 좀. 100%. 세 번에 두 번. 아 떨 그럼 떨이로 두 번. 아, 떨이로 떨이 두 번. 아니야. 가스. 아니 한번 있자. 한번 애누리 한번 있잖아요. 떨이. 네, 떨이. 네. 배추랑 무슨 배추. 아까 그 맞춘 장면에서 편집해 주세요. 아까 맞춘 장면에서 끝나는 걸로. 어디 가는 거야? 아까 막 달려가시던데 막. 글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자. 오늘 첫 학기로 5화 1부 머덕을 배워 봤는데 머덕 콤보들이 사실 크캔이라고 하나요? 아까 그 네, 크라우친 캔. 네, 저게 들어가는 기술 외에는 쉬워요. 네. 쉬운데 데미지가 또 세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 쉬운데 데미지가 센 게 저 같은 초보자들이 배우기 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후진 캐터 아니잖아요. 아니죠. 머덕으로 우승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두 캐터 데빌진과 머덕으로 우승하셨잖아요. 네. 오늘 한번 이 두 캐터로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암 걸리는 아니 배지민 선수 혹시 저번 주 기억나시나요? 약간 자존심. 저격수들이 그때 이기고 빠졌단 말이에요. 치고 빠졌거든요. 재미없었죠. 그분들이 오늘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복수해 주실 건가요? 진짜 오면 제가 한번 저한테 그냥 바톤을 한번 넘겨주시면.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페어. 스틱으로 페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제가 쳐맞을 때는 쳐맞고 네. 데빌진이 나오자마자 쳐맞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그림인데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도 이겨주셔야 돼요. 저번 주에 그 복수해주셔야 되잖아요. 리벤지 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온몸에 총한 10발 맞고 이겨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저격수한테. 총 맞아보셨어요? 그렇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닌데 총 10발이? 제가 알기로는 네. 회초리 할 때마다도 아픈데 총 10발은 예. 잠시 후 2부에서 또 저희가 또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배재민 선수와 함께 제가 페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뿅!